안녕하세요. 해외 주식의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은 해드리니 MC 박하윤입니다. 해외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단계별 투자 노하우를 한 걸음 한 걸음 배워나가 성공 매수하자라는 의미로 기획된 미래에셋대우 유튜브 채널 스마트머니의 기획 콘텐츠 이름하여 해외 주식 스텝 바이 스텝. 지난 세 편으로 마인드 세팅하기, 투자 정보 수집하기, 투자 대상 정리하기 이렇게 세 단계로 알아봤는데요.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세 편을 먼저 마스터하시고 본 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용욱 상무님 모시고 해외 주식 스텝 바이 스텝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스텝 바이 스텝.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조금 슬프네요. 벌써 저희가 해외 주식 스텝 바이 스텝 네 번째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번째 스텝은 지난번 예고해드린 대로 투자 실행 및 리스크 관리입니다. 투자 대상 종목을 선정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투자를 실행해야 됩니다. 투자 수익률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또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무님, 그럼 저희가 종목 선정까지 다 마쳤으니까 이제 해외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네. 해외 가서 직접 사야 되는 걸까요? 어디에 가서 사야 될까요? 마음 편하게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가서 사시면 됩니다. 투자를 실행하는 방법을 이제 누가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 남한테 맡겨서 간접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직접 실행하는 방법은 지난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풀 내에서 종목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거기서 또 투자할 종목을 골라서 주로 이제 HTS나 MTS를 활용합니다. HTS는 컴퓨터나 노트북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고 MTS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하는 건데 요즘은 자산관리까지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하시면 편하게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미래에셋대우 유튜브 채널인 스마트머니를 보시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무님, 그럼 주식을 매수할 때 꼭 알아야 할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해외 주식을 매수할 때는 한꺼번에 사지 않고 분할해서 사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할 매수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기간에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주가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면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사고 높은 가격의 주식을 팔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현재 단기적인 주가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잘못된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분할 매수한다는 것은 분할 매수하는 기간에 평균 주가로 주식을 산다는 개념입니다. 주가가 상승 국면에서 분할 매수하게 되면 계속 주가는 오르지만 과거에 낮게 산 주식이 있기 때문에 평균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낮아질 거고요.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가격의 주식을 사기 때문에 자기의 매수 평균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분할 매수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했을 때 잠깐 주식 매수를 멈출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식 매수 자체를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주식이라는 게 아무래도 내일 당장 오를지 또 빠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당장 큰 돈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바로 매수를 하기가 조금 선뜻 망설여지는데요. 제가 1,000만 원이 있다면 한 번에 사지 않고 100만 원씩 이렇게 분할 매수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끊어서 매수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무님, 저도 요즘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일일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기분 다르고 점심에 기분 다르고 이게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제 기분이 굉장히 변화가 심해요. 아무래도 올바른 습관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그건 좋은 습관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피곤하고 네. 초보 해주린이라면은 먼 그림에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이라면은 우상향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주식을 산다면은 좀 빠른 시간 내에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외 주식을 매수한 이후에는 주가 추이를 보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는 투자 기간, 목표 수익률, 투자의 근거 등을 기초로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내가 목표로 했던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투자 기간에 도달했을 때, 새로운 투자 판단을 해야 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등락을 거듭할 때마다 제 마음도 좀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집에 가시면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기간, 뭐 투자 목표 수익률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시고요. 네.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놓고 목표를 세워놓으면은 기분이 좌우되고 이런 현상들을 좀 줄일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인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누림하는 방법, 그러니까 남한테 전체를 다 맡긴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액티브 펀드를 이용하는 방법, 패시브 펀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위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주로 위탁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계약을 받아서 위탁을 하는 기관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될 거고요. 증권사의 경우는 내부 카운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이들 투자는 거래 횟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수수료가 고정되는 효과가 있고요. 운용 성과에 따라서 성과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관리자의 노하우를 이용하면서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매매하는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잘못 운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본인이 체크를 해서 자기만의 판단, 자기의 기준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액티브 펀드는 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대한 간접 투자 방식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과거에 몰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수익률이 좋았다, 어떤 유명인이 가입했다 이런 거에 너무 몰입해서는 잘못된 판단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과거 어떤 컨셉으로 운용해 왔고 그 컨셉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는지, 그래서 성과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합리적인 액티브 펀드를 고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시브 펀드나 ETF를 활용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ETF는 인덱스 펀드와 주식을 합한 개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ETF는 주식을 직접 사는 것과 그다음에 펀드로 간접 운용하는 게 결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형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펀드는 환매를 하게 되면은 환매를 신청한 날과 실제로 환매가 되는 날에 한 3, 4일 차이가 나거든요. 그 사이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만큼을 못 받게 됩니다. 근데 ETF는 시장에서 바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펀드라는 거의 장점은 분산 투자인데 실제로 자기 개인이 ETF를 잘 사게 되면은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직접 투자를 하거나 간접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을 때는 투자 시점을 찾기가 어렵고 투자 규모가 또 크지 않을 때는 한꺼번에 투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적립식의 방법을 통해서 투자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립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붓는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하는 게 이제 투자에 상당히 중요한 격언인데요. 네. 한 가지 종목만 많이 담으면은 크게 다칠 수가 있지만 여러 종목으로 분산하면은 리스크도 같이 분산이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나 투자를 오랫동안 했던 분한테는 모두에게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무님, 지금까지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산 투자하는 거 이외에 중요한 거는 한마디로 아는 게 힘, 모르는 게 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는 게 힘, 이건 이해가 가는데 모르는 게 약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하면 리스크를 완전히 피하는 걸 생각하시는데요. 적정한 리스크를 수용하는 거, 수용해서 관리하는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거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는 게 힘이라는 거의 첫 번째는 먼저 간접 경험을 알아야 됩니다. 간접 경험은 보통 책을 통해서 구루들의 어떤 투자 행태나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가 있죠. 그런 지식들을 자기 걸로 만드는,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수용이 또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나오네요. 네, 두 번째는 지식 습득 노력입니다. 요즘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한 매체가 생겨나고 있죠. 네. 책도 있고 기사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네, 그렇죠.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의 정보들을 모으려는 노력, 배우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고요.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많이 발전하게 되는 부수 효과도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유연하고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정보를 여러 군데에서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잘 수용하고 여러 정보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가지면 안 되는 거고요. 주식에서도 유연함과 열린 자세가 필요한 걸 보면 인생 공부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게 어떻게 약이 될까요? 첫째,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다. 모든 지식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또 반복하지만은 비판적 그렇죠. 필터를 거쳐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꼭 알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접하게 됐을 때 초보자들은 판단이 흐려져서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를 알 필요가 없다. 자신의 과거 경험, 영화를 누렸던 그런 경험, 아니면 라떼는 말이지 뭐 이런 것들은 네. 네, 이런 것들은 계속 갖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주식 매매는 직접 실행 방식과 간접 실행 방식이 있다. 직접 실행은 데스크탑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인 HTS나 MTS를 통해서 주식을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다.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지 않다면 전문 자산 관리자나 기관에 투자를 일임하는 것도 좋다. 리스크를 줄이려면 ETF와 같은 펀드와 주식이 혼합된 하이브리드형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주식은 시간적인 분산 투자와 종목적인 분할 투자로 구분해 한 번의 일괄 매수 방식보다는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아는 게 힘, 모르는 게 약. 투자 정보는 지속적으로 습득하되 보다 유연한 자세로 정보를 취득하고 비판적 수용 자세로 자신만의 확고한 판단 기준을 내세우자. 네, 지금까지 해외 주식 스텝 바이 스텝 모든 스텝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주식 투자 초보자들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경험과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편의상 단계별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이런 과정들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고 약간의 시차를 가서 어울려져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지속적으로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노력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앞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시면은 나중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투기가 아닌 올바른 투자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주식으로 일확천금을 꿈꾸기보다는 자신만의 투자 기준과 투자 습관으로 스텝별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만의 성공 노하우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주식 스텝 바이 스텝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조금 더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스마트머니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해외 주식 스텝 바이 스텝 바이바이. 바이바이.